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 우리가 택일 날짜를 잡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것은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게 하드웨어라면 이렇게 택일 하든지 아니면 부적을 그리든지 아니면 이제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패막이를 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사주를 풀어주는 것은 하드웨어면은 이건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굉장히 부수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내 비즈니스에 상당한 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철학관보다도 이름 잘 짓는 곳, 이걸 많이 써놔. 왜냐면 이름을 지으면 보통 신생아 장명을 하면은 요새 일반 기본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인데,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잘 지어주면 되잖아. 금방 지어줄 수도 있고, 한 2, 3일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또 모르면 책을 보고, 스승한테 물어보든 친구한테 물어봐서 잘 지어줄 수 있으니까 여유도 있고, 그죠? 잘 지어줄 수 있는데. 사주 감정이라는 것은 와서 바로 풀어줬다가 요만큼 틀리면 끝이다, 그죠? 그 사주를 잘 풀어주면은 물론 이런 택일도 들어오고 성명도 들어오고, 그죠? 풍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택일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이요. 가장 많은 것이 요즘에는, 애기 놓는 날짜 잡아던 게 제일 많아요. 제왕절개 일자. 지금은요, 신생아, 제왕절개 일자가 일을 잡는 게 가장 그래도 많은데, 전에는 택일은 뭐냐면요, 택일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택일이 이제 제일 우리 하면 이사택일, 이사날 잡는 거, 이사날 잡는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보통 손 없는 날, 손자는 이게 사람 손수변에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 30일 매달 6번 있는데 이삿짐센터 달력을 찾아보면 거기 추록 화물차 그림이 그려 이사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손해볼 손 재물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날이다 해서 이렇게 6일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공통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음력 9일 10일 이 두 날은 상순, 중순, 하순의 이 여섯 날은 집을 지켜주는 귀신이 휴일이야.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항상 우리가 어릴 때 집을 지켜주는 구렁이가 있다 그래. 신이 있다 그래. 우리 집에 신이 있는데 이사를 가면 막 우당탕 탕탕 못 빼고 타니까 귀신이 시끄럽잖아요. 이놈들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귀신이 이제 기분 나빠서 귀신이 노해서 이제 사고가 나든지 누가 아프든지 뭐 나가서 사업이 안 이런 게 그런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섯 날은 음력으로 9일, 10일, 9수, 10수, 마지막 수, 9수하고 끝수, 마지막 수는 귀신의 휴일이야. 쉬는 날이니까 그날 어디 가고 쉬고 있으니까 집을 아무리 시끄럽게 와당탕 대도 귀신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 없는 날이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면요. 이삿짐 센터가 미어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불리한 게 많은데, 자,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이 이사날 잡는 거 복잡한 거 모르고, 또 우리 같은 철학관에 의뢰를 하기 싫으면은 이 날짜 잡으셔도 돼. 몰랐어요.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되고, 되니까 잡아도 되는데, 보통 이것은 우리는 이 날짜까지 참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집이 이사 가는 날 잡는 거죠. 집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도 이사 간다, 사무실. 그 점포도 이사 간다, 점포. 이사 가는 날을, 날을 잡아서 간다고. 나한테 좋은 날짜를 잡아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식 택일 한다, 결혼식. 결혼식 택일. 결혼식은요, 결혼식은 옛날에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부모가 이렇게 어른들이 먼저 말을 해가지고, 자네 아들, 우리 아들하고 자네 딸하고 결혼 함세해서 혼인 서약서를 어른들이 먼저 써,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우리끼리 만나야지. 혼인 서약서를 쓴 다음에 성장을 하면은 이제 남자 쪽에서 매파를 시켜서 사주 단자를 처가집, 여자집을 보내요. 사주 단자가 뭐냐면요. 사주 팔자 딱 적어서 보는 게 사주 단자야. 그러면 매파가 사주를 보내면 거기다 이제 선물도 보낼 수도 있고 하면 여자 집에서 그 사주를 이제 요새는 사주 보내면 이렇게 이제 청실홍실 감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런 용지에다가 사주를 딱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주 단자 담는 케이스가 있어. 이게 비단으로 만든 케이스인데 이게 비단으로 만든 좋은 거는 케이스만 5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이걸 또 싸는데 수제로 한 보재기가 20만 원이야. 그런데 이 비단을 웬만한 거 그냥 괜찮으면 10만 원이에요. 에? 근데 지금 이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5천 원, 만 원짜리 있어, 만 원짜리. 그걸 많이 쓴다, 그죠?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면 결혼식 택일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면 이 종이를 안에서 빼가지고 이 사주, 이 백지 한지에다가 사주 딱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관도 적고 하지만 원래 사주 8자만 딱 적어 보내는 거예요. 대운 같은 적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주를 보고서 여자 집에서 택일하는 거야. 왜 여자 집에서 택일하냐면 옛날에는 장가를 들러 여자 집으로 가잖아. 장가를 들러 여자 집에 말 타고 가니까 여자집의 행편에 따라서 날짜를 잡아야지. 예? 여자집 마당에서 혼례를 치르잖아요. 구식 혼례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자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 일자를 피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떻게 남자 쪽에 생리 날짜를 가르쳐주겠습니까? 지금은 약 먹고 생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전혀 날짜 잡는데 생리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옛날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생리 날짜 꼭 물어봤어야 돼요. 생리를, 지금은 약을 먹어서 생리 없애버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그건 이제 신혼여행 가는 동안에. 그래서 보통 택일은 여자 사주를 기준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날은 주인공이 여자야. 여자. 우리가 장가 들러 간다 그러잖아. 그럼 처갓집에 장가 들러 가서, 말 타고 가서 장가 든 다음에 처갓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가마 타고 시집으로 가죠. 여자는 그때 빠이빠이야. 자기 친정하고는. 에? 친정 가기 힘듭니다. 빠이빠이야. 옛날에는. 에? 새색시 가마 타고 시집 가잖아. 이 내용이 그리 다 아는 사실인데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처갓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런 논리야. 그래서 처갓집에서 첫날 밤 잘 때 예? 신부집 삼촌이고 친구고 와가지고 오빠고 와서 다리 매달아서 다리 때리죠? 목매. 이게 목매라니, 목매. 목매. 이게 풍습이야. 목매로 세립 해가지고 밤에 서먹서먹한데, 아이고, 웃자노, 얼마나 아프냐고 슬슬 만지면서 접촉하라고. 그게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목매가. 근데 목매를 해야 되는데 술 먹고 발도 걸려서 무식하게 하는 놈들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지. 이게 적당히 잘 때려야 돼. 에? 부부간에 둘이 잘 살라고.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처갓집에서 치르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말을 타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완전히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라잖아. 우리나라는요. 절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혼식 태기는 주로
여자 사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다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도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 쪽에서도 날짜를 많이 잡아요. 남자 쪽에도. 태길장을 이제 날짜를 잡으면 태길장을 써서 주죠. 그럼 보통 결혼식 태기를 내가 지금이 5월 달인데 지금 뭐 8, 9월에 날짜 잡는 사람은 굉장히 급하, 드물어 없어요. 예식장이 없어. 8, 9월 좀 잡으려면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귀합니다. 얼마나 그 밀려있는지, 주말에 특히.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날을 잡는데,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남자 쪽에서 태기를 많이 합니다, 털어. 그런데 이미 두 양가집이나 두 당사자들은 이미 몇 월 며칠 예식장 계약 다 끝났어. 끝나고 신혼여행 예약을 다 잡아놨어요. 그 택일장은 뭐냐면 형식이야, 형식. 결혼식이라는 게 드레스 입고, 드레스 빌리는 데만 해도 100만원 넘어가요. 드레스 입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다 형식에 들어가, 형식. 그 형식에 들어가는데 택일장도 결혼식의 형식의 하나야. 실질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택일장은 형식이기 때문에 택일장을 보통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쌍가락지 해주고 이 지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형식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 거야. 안 하면 되지, 그지? 미국식으로 둘이 손잡고 뛰어가가지고 목사 시청에서 Do you love me? Okay.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택일장이 결혼식 세리머니에 한 게 큰 형식이에요. 형식을, 결혼식은 형식이 중요한 거지 실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식의 일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택일장을 굉장히 많이 써. 정식 책을 써주면 날짜는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남자 쪽에서 잡으면은 아들을 보내서 날짜는 다 돼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날 잡았습니다 하고 택일장을 드리는 게 드리고 그래 만약에 여자 쪽에서 잡으면 사위를 부르든지 딸을 보내서 이렇게 잡았다 알려주고 이 택일장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함지죠 함. 함을 지는데 결혼식을 하면은 꼭 우리가 옛날 풍습이 뭐냐면 결혼식 끝나고 여자 치마 저거리가 있어요. 치마 저거리 한벌 하고 함짐은 그 함질 때 청사 초롱 청등 홍등 있습니다. 그튼 캐스하고 그다음에 택일장하고 그걸 반드시 장롱 왼쪽 밑에 사람 맨 밑에 딱 넣어두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이야. 풍습, 우리나라 풍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풍습이 돼가지고 이 풍습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둘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설이 있어. 설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주로 뭐냐면 결혼했을 때 혼인서약서 있죠? 혼인서약서, 주례가. 그거 혼인서약서를 주면은 옛날에는 그걸 이 문갑에다 올려. 지금 그것도 적어서 안 나. 딱 결혼식 사진 찍은 것만 딱 올려놔. 지금 사는 거는요. 벽에 크게 찍으더니 올려놓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택일 해서 반드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집이 어느 집안인데 우리 민씨 집안이야. 우리 양반 집 이거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한국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니까 서로 뭐 예단도 보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는 집도 많다고 알아두라 이 말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같은 철학관에서 손님 많이 물어봐. 그 다음에 이거 안 물어보면 예단집 가서도 물어봐. 예단집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 결혼, 한국 결혼 가면 전부 치마 저걸 입습니다. 부모들 다 치마 저걸 입어. 빌려서 입어. 그래서 결혼식 택일은 그런 거니까 생략도 많이 하고 하기도 많이 한다.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고 결혼식 택일은 택일장을 써주는데 보통 이게 결혼식 택일은 그 종로 주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비싸요. 부잣집 결혼식 할 때 이 껍데기가 최고급 비단으로 하면 얼마 갈 것 같아.
우리는 서민들이니까 안 하는 거지. 부자는요, 이 체결장 잘못, 글씨도 명필 갖다 쓰라 그러면, 에? 그냥 써서 놔둬요? 인사할 거 아니야. 그런 게 결혼식 태길이다,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개업식을 날짜 잡는 게 개업식. 우리가 무슨 장사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질 때, 우리가 기초 팔 때도 하고, 상랑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현판식 할 때도 하고, 많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개업식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요 앞에 부안 식당도 새로 차렸는데, 내가 계약을 해서 이제 가게 오픈을 했어. 근데 오픈한 날하고 개업식 날하고 옛날엔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워낙 세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도 비싸니까, 무조건 먼저 장사부터 시작하고요. 그날 장사 시작하는 날이 나한테 좋은 날 같은 관계가 없는데, 시작하고 좋은 날 잡아서 개업식을 하는 거야. 개업식이 뭐냐면, 나 이렇게 개업해서 그 귀신한테 소식을 전한 것도 있고, 주변 사람은 다 떡 돌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개업을 했다고 신고하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뭐 이거 안 하고 음식만 잘하고 해도 되지만, 이런 걸 하면요, 주일이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편합니다. 복음 이런 걸 다 신경 안정제로 보시면 되지. 와이프가 감시장이든 남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신경 안정제로 보시면 되는데, 자꾸 그거 하면 돈 버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MRI 찍으면 다 나옵니까?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MRI 찍으면 다 나온, 안 나와도 MRI 드리고 찍어 되게 비싼데.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내가 MRI 비교해서 죄송한데. 개업식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장사 시작해서 20일 만에 할 수도 있고 10일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식 날짜를 잡아서, 개업식은 보통 우리가 삭을 차려서 삶은 돼지 머리 사다가, 그죠? 사다가 삼색 과일 세 가지 놓고 초 키고 그다음에 막걸리 잔 올려서 절을 하고요. 고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코 돼지 코 자르고 여기 또 이제 개업 고사 지내면요. 그날 돈 많이 들어와요. 본전 뽑고도 남아. 개업 고사 지나면은 다 친구들 다 와서 돈 놓고 절하고 다 한단 말이야. 특히 아들이 개업식 하면 아버지가 가서 만 원 놓고 절할 거야? 돼지코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고사 제대로 하면. 그래서 돼지코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할 때 앞에 이제 시루떡 놓는데, 시루떡에 북어 두 마리 딱 꼽는다, 그지? 그 다음에 실타래 놓고, 북어 한 마리,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북어 입에다가 여기서 만 원짜리 하나 집어넣고, 부적도 넣고 뚫뚫 말아서 올려놓는다. 아시겠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막걸리는 손님들한테 다 대접도 하지만 막걸리 한 잔에다가 떡 좀 해서 이제 올려놓고 막걸리 가지고 이제 내 개업식 밖에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뿌리는 게 화장실 뿌리고 그죠? 주방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신들한테 신고하는 거야. 신고. 나 혼자 뭐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안 됩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노력하면 된다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살이가 그런 거야. 말이 되냐고 그게. 논리에 말도 안 되는 놈을 데리고 논리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요. 그 논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역학은 못하는 거야. 이게 논리야. 인생의 논리. 어떤 사람은 치매 걸린 와이프를 30년을 봉양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 있고 그래. 이게 다 다른 건데. 이런 걸 갖다 알아두시는 거야. 아시겠죠? 알아둬서 고객이 원하면 아니면 지금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줄 떡분에 운이 굉장히 나빠. 그럼 장사하지 말라 그래야 돼? 장사 안 하고 뭘 먹고 살아? 그럼 시작했으면 개업식이라도 하고 그죠? 고사라도 지내고 이렇게 좀 흉기를 막아주는 걸 하면은요 상당히 좀 득이 된다고 정신 신경 안정제가 돼서 그래서 개업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고사택일
이 가끔요, 장사하다 보면요,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 보통 어떤 사람이 고사 많이 지내면요, 이제 조그맣게 가게 한 사람은 고사 좋아하는 사람 지내고요. 가든처럼 크게 한 사람 있죠, 크게. 100명 단체 손님 다 받고, 그거 보면 뭐 주방장, 종업원 20, 30명 되는 식당 큰 것들이 있어. 이 사람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고사 지내요. 내가 논현동에 있을 때 그 밑에 큰 음식점이 있거든요. 회식 받는 데 있잖아요. 2층 가면 100명도 받고, 그죠? 이런 데 있어. 2, 3층 다, 그 백종원이 그 가게 보면 크잖아. 우리는 뭐 조그만 10평, 20평, 30평짜리 가게만 알았지. 1층에 100평, 2층에 100평, 3층, 이런 가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가게 손님을 잡아야 돈이 되지. 이런 조그만 손님 잡아갖고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 꼭 한 달에 고사를 지냅니다. 무당. 이 큰 집이 부족 갖고 하겠냐고. 무당으로 고사 500만 원씩 주고 지내는. 고사 바보, 그 사람 바본 줄 아닙니다. 이 사람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집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말이지. 고사도 태기를 해요. 고사를 매달 지낸 사람도 있고, 분기별로 지낸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다 너무 잘 되면 고맙다고 지낼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잘 되겠다고 지낼 수도 있고, 그래. 하다도 종업원 속을 새긴다, 손님이 쌈박질하다, 이런 경우도 고사를 지내. 아시겠죠?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내가 있을 때 룸사롱 하는 사람인데, 룸사롱의 룸이 보통 자가 10개, 20개, 30개 되잖아. 방마다 부적을 10장씩, 룸 30개면 300장 그려야 돼, 부적을. 룸 20개면요, 부적 200장 그려야 돼. 10개씩 붙이겠다는 거, 테이블 밑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다 붙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웃기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쓴다, 그지? 그래서 이사 가는 날, 결혼식, 개업식, 고사택일, 또 뭘 많이 하냐면요, 우리 빌딩 질 때는요, 언제 텁하냐고 날짜 많이 잡습니다. 빌딩, 큰 빌딩 질 때요. 빌딩 질 때 반드시 고사 지내요, 대기업들. 빌딩 반드시 고사 지내요. 우리 정부에서도 뭐 이거 건물 지대 고사 지내. 더불어민주당도 고사 지내요. 못 봤어요? 경복궁을 해체하고 할 때 다 고사 지내고 하잖아. 남대문 저 할 때 고사 지낸 거 알아요? 남대문 불난다며 할 때? 다 고사 지냅니다. 거창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 지금 서민들이 없는 노래 쥐어 짜서 하면 안 되겠지만 지낸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일 궁금하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냐면요. 옛날에는 태길과 안장 이렇게 돼 있어. 옛날처럼. 태길과 안장, 안장. 장례식 때, 예? 어떤 날을 잡아서, 장례를 날짜를 잡아서 해. 지금은 못 잡아. 지금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냥 화장 예약부터 해갖고 있잖아요. 화장 안 되면 4일장도 해야 돼. 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안장은 우리 날짜 잡아서는 못 해. 그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개장이나 이장은 날짜 이장 아시겠죠? 이장. 개장은 뭐예요? 개장. 개장은 무덤 뚜껑 여는 게 개장이에요. 이장은 완전히 무덤을 옮기는 거고 옮기는 거고. 요새는 이장은 드물고 무덤을 열어서 이 봉분 없애고 납골로 많이 바꿔. 지금 풍토가 그래. 이 날짜 많이 잡습니다. 이 날짜 잡아서 이 날짜 굉장히 많이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강해가지고 저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큰 아들 죽는 수가 있다 이래서 이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 묻을 때 무슨 띠는 돌아보지 마셔 이런 거 있습니다. 별거 다 물어봐요 역학하면요. 그냥 내가 사주팔자만 딱 봐주고 뭐 타로카드만 봐주면 그렇게 살면 돼. 나는 사회생활 사람 사는데 모든 것을 물어보면 다 답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답은 안 해주고 알겠습니다. 내가 문은 다 뒤져서 해결도 끊어놓고 뒤져도 보고 선생한테 물어보고 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예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태기를 해줬어. 태기를. A양과 B군에 태기를 해줬는데 A양 아버지가
내년 봄까지밖에 못 사니까 어? 올 가을에 나를 잡아달라는 거야. 나를 잡아줬어. 잡아줬는데 또 병원에서 내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게 바뀐 거야. 왜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랴부랴 올해 날짜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 봄에 결혼해야 딱 맞는 부부들인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1년 더 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날짜를 다시 바꾸러 왔어. 에? 그래서 내년 봄에 나를 다시 잡아줬다. 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야. 신랑 이제 여자 쪽에서 날 잡았는데 사위 아버지 돌아가셔 버린 거야. 어? 그럼 얘가 이제 초상을 쳐야 되잖아요. 초상을 쳐지는데 얘가 이제 며느리인데 며느리야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일 수도 안 했어,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상복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그 집에 가서 상준으로 이거 물어보는 거야. 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물어봐. 근데 내가 퇴결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뭐 욕먹었냐면요. 의사 틀면 아버지 돌아가신지 몰랐어. 이렇게 묻더라고.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의사는 틀리면 그만이고.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지 모르셨어요. 알면서 일부러 얘기하는, 이렇게 쓱 떠보더라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에? 사람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냐면 인간이요.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사는 박사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해서 의사한테 얼마나 매달 좀 받겠어. 이 부잣집이야, 부잣집. 가난한 집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성균관대학교 유교 지저보고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우리가 약혼식이지, 약혼식. 약혼식을 이미 했다. 그러면 상준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약혼식. 응? 결혼을 약속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약혼식보다는 꼭 뭐가 있냐면 둘이 결혼하면은 이 집에 문중에 가가지고 조상한테 고하는 게 있대, 고하는 게. 우리 집 몇 대손 아들이 어디 어느 집 규수와 언제 결혼하겠노라고 이렇게 문중에 가서 고한 경우 있대, 고. 그건 약혼과 같다더만. 그게 고했을 때는 상준 옷을 하는 게 좋다. 얘는 상준 옷 탈라 그러지. 근데 이제 이쪽 집안에서 이 여자가 상준 옷 하면 좋잖아. 고인한테는요. 며느리도 봐주고 상준을 해주니까. 귀신은 상주가 아들도 있고 둘이 있는 게 좋지. 혼자 아버지가 아들 장가도 안 가고 주고 안 좋은 거잖아. 장가 그냥 누가 보낼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다 물어봤어요. 우리 스승한테 물어보니까 고하는 게 있고 약혼식이 있더라. 결혼하셨으면 상주가 안 가도 이 집에서는 트집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법이 그러니까. 상견례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례잖아, 사례. 네 개의 예가 있잖아, 사례. 예? 그죠? 이게 혼례가 돼, 혼례. 혼례. 결혼의 예의. 혼례를 알아야 돼. 무조건 가서 막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서민들 문제고요. 미국도 부자나 귀족들은 거창하게 합니다. 다 따지고 다 해서 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우리 수준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다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세세하게 왜 그런지, 왜 하는지, 안 해도 되는데 요즘 유행이 왜 그런지 이거만 알면 되잖아요. 어떤 날짜를 잡아야 좋은 건지, 그죠? 아는데 이 제왕절개를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그냥 자연분만 하게 되면은 자연분만 해야만 운명이 맞는 거지, 억지로 배째서 제왕절개하는 것은 운명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몰라서 묻는 거야, 그죠? 묻는 건데. 소크라테스란다. 셰익스피어 책을 보면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보면 제왕절개에서 난 게 나와요. 그때도 제왕절개를 했어. 안 한 게 아니고요. 시저 알죠? 시저. 시저도 간질에서 간질 여기 수술했어. 이게 수술이라는 게 옛날부터 했던 거야. 했던 건데 수술요법이라는 게 안 좋아가지고 하는 수술을 없앤 거지. 수술이 일반 요법보다 좋은 요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수술 다 했어. 그
대장금 영화 보면요. 누구야, 그 왕거 누구, 항문이 맥혀서 수술하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몸을 어떻게 째냐고 그냥 죽어, 그 왕이. 영속에 나와. 이 한약도 다 수술하는 거야. 수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육체. 사람의 정신, 기륭화복, 기라고 흉하고 화복. 육체는 건강. 에? 이 건강 육체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에? 그 기능을 그대로 받아 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팔자대로 가는 거야. 에? 이거 아버지 부모들 받으면 부자는 그냥 부자고 가난은 가난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뭐 재벌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정신은요. 항상 언제 기운이 들어오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번째 대기를 호흡할 때 그때 내가 운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 하든 뱃속에 있다가 이거는 기잖아, 기. 그죠? 기가 어릴 때 나와서 숨을 쉬면서 우주의 기를 확 받는 거예요. 우주의 기. 이 지금 지구에 있지만 우주에 많은 기운이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어. 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 하든 사주팔자 푸는 데는 차이가 없는 거야. 없는. 차이가 없는 거니까. 육신은 보면,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생년, 생월, 생일하고 신은 안 봐요. 한의, 요거부 한의에서는 입태일 계산, 입태일. 아버지, 엄마가 합궁해서 그날 잠자리에서 딱 입태된 날짜를 보는 거고, 사주, 팔자는 시를 꼭 보는 거야. 틀려요. 한의학은 시 안 보는 거야, 원칙은요. 안 보는 겁니다. 입태일을 계산, 입태일. 입태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임신이 9개월이니까 350일 전이나 345일 전에 입태일 산출법이 있어 이게. 입태일을 계산해서 입태일 날짜를 보고서 이 장부의 구조를 그게 오운육기학이야. 오운육기학. 장부 구조를 보는 거고 사주팔자는 태어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시간에 따라서 기의 받음이 틀리다. 어렸을 때 응애하고 울면서 우주의 기를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날짜는 보통 어떻게 잡냐면 애가 이제 출산 예정일 있잖아요. 의사가 출산 예정일 지목해 주면은 출산 예정일 한 20일 전부터 어? 늦으면 15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날을 잡아줘야 돼. 출산 예정일이 있으면요. 그 닷새는 위험하잖아. 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10일, 이 정도의 날짜를 잡아준다고. 여기 잡았다 애 넣으면 우리가 욕먹어요. 의사는 이 날짜 틀려도 그만이야. 나는 출산 예정을 틀리면 나는 아웃이야. 잘 아셔야 돼요. 이 병원에요. 1년에 12번 가요, 12번. 의사, 이 참모들이. 근데 틀려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주는데 보통 여기서 하나, 두 개, 많으면 세 개를 잡아서 줘.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날짜를 주고 에? 결정해. 의사들이 날 잡아오라 그래야 해. 요새는 비즈니스상도 그렇고. 그러면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 잡아서 주면은 의사한테 가서 확인 받아서 오면 그 날짜로 하고 또 이제 미리 또 산모는 물어봐. 이날 어떤 게 더 좋아요? 또 물어봐요. 그럼 이제 나는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면 의사한테 날짜 잡아온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병원도 물어봐야 돼. 종합병원 가면요, 밤엔 수술 안 합니다. 제왕절개는 응급하기 전에는. 에? 밤 1시, 2시 누가 수술을 해? 새벽 3시 안 합니다. 밤에 안 하고요. 잘못하면 주말도 안 해, 주말. 응급한 경우는 하지만 제왕절개는 미리 하는 거잖아. 주말도 안 하고. 다 따져서 해야 돼.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태길, 기륭일 보는 법을 지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아야 내가 명리학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특강으로 좀 했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4주에 걸쳐서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